전 들어오면 다 켜는 편이라서 다 켜고 제가 오늘 혼자 자게 될 방이에요. 여기서 2박을 할 예정이고요. 여기는 마커에 관련된 상품들을 직접 디자인해서 판매하는 곳인데요. 포르투갈 양식을 타일에 이렇게 마카오의 주요 관광지들을 그려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가격이 38위안이에요.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이거는 마카오의 주요 관광지가 그려진 거고요. 여기 이거 말고 이렇게 포르투갈 양식의 타일도 있고요. 다른 버전의 관광지 스티커도 있는데 저는 이거 갈색깔? 이거를 구매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마카오 여행하는 동안 다이어리 붙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얼추 타이파 빌리지 구경은 다 마친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세기 카페에 들렸어요. 쭈빠빠온 다 팔려서 지금 그 두 번째로 유명한 샌드위치를 사왔어요. 달걀이 오믈렛처럼 되어있고 고기도 맛있어요. 그리고 빵도 엄청 바삭바삭해서 맛있고 완전 탱글탱글. 기대 이상입니다. 별로 쭈빠빠온만 기대하고 갔는데 덕분에 샌드위치를 먹게 됐네요. 근데 너무 굵어서 먹기가 힘들어. 네이투어에서 받은 책에서 소개하는 마카오 쇼핑 아이템 중에 망고 젤리 파우더라는 게 있었어요. 이걸 물에 타서 굳혀먹는 거라는데 너무 신기해서 한번 해보고 싶어서 지금 찾았습니다. 여기 이거래요. 망고 맛 푸딩 가루라고 되어있네요. 볼게요. 밤이 되니까 불이 들어왔는데 불 들어온 게 훨씬 예쁜 것 같아요. 네, 저는 몇 시간 만에 다시 지금 호텔로 들어왔고요. 제가 이번 마카오 여행 동안 묵게 될 마카오 호텔 오쿠라 객실을 잠깐 보여드리려고요. 지금 이렇게 들어가면요. 짜잔.
이쪽에 이렇게 침대가 있고 이쪽에는 작은 의자랑 업무 같은 거 볼 수 있는 책상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티포트 끓일 수 있는 거랑 이 안에 열어보면 차가 있더라고요. 이 밑에를 이렇게 열어보면 토스트랑 간단한 과자랑 신라면이 있고요. 냉장고 칭따오랑 맥주들이 들어있고요. 화장실로 들어가보면 딱 먼저 나오는 게 욕조. 근데 욕조 앞에 TV도 있고요. 오늘 저녁에는 여기서 베스밤을 풀고 조금 휴식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관리되고 또 위로 버튼 누르면 이렇게 켜지고 그리고 또 하나 진짜 획기적이었던 건 바로 안쪽에서 이제 샤워를 마치고 옷을 입기 위해서 옷장에 문이 열잖아요. 옷장이 저쪽 밖에도 문이 있어요. 그래서 밖에 사람도 옷장을 쓸 수 있고 안에 사람도 옷장을 쓸 수 있게끔 진짜 센스가 이거는 좀 좋은 것 같아요. 혼자 여길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 지금 잠깐 고민을 하다가 목욕을 하면서 잠시 이렇게 물에 따뜻한 물에 몸 좀 담그고 조금 쉬다가 나와서 오늘은 좀 일찍 자려고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도 조식 먹고 또 바로 나가려면 조금 오늘은 미리 쉬어두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야미띵스 야미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마카오에 있는 호텔에 와 있고요. 그냥 뭔가 씻고 바로 조금 눕기가 조금 뭔가 아쉬워서 뭐 할까 하다가 마침 또 새 영상을 찍어야 될 타이밍이어서 이렇게 호텔에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